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요? 1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술 자체로만 보자면 살이 많이 안 찌는 건 맞습니다. 술의 알코올이 열량은 높은데 자 지방 전환율이 매우 낮아서 5% 정도이기 때문에 살이 잘 안 찝니다. 자, 그렇다면 술 자체로는 살이 안 찌는 거기 때문에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는다면 살은 안 찌는 거잖아. 맞잖아. 네, 그건 맞습니다. 자, 문제는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알코올 분해는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돼서 되기 때문에 지방하고 탄수화물 분해가 잘 안 되게 되겠죠. 술을 먹으면 1일에서 2일 동안 우리가 그 술의 영양권에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간이 알코올부터 분해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 술 전후로 드셨던 음식들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즉 살이 안 찌려면 그 앞뒤에 식사도 전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술을 먹으면 치상하부 등 식욕을 관장하는 곳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기름지거나 달달하거나 좀 살이 많이 찌는 그런 음식들만 골라서 먹게 또 되어 있습니다. 소화기 건강도 당연히 해치게 됩니다. 자, 이래도 안주 안 먹고 술만 먹으면 괜찮다고 술을 드실 건가요?